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네메시스 19.1 제품이 출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네메시스 17.1, 18.1, 19.1 세 제품을 먼저 리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19.1 버전이 이미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네메시스에 대한 그 리뷰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 저희가 그 영상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일정 차질을 빚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뭐 채널은 계속 쭉 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지금 그 인조구장이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하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거기에 TF화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그 종류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상급 버전의 TF화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인조군장에서 많이 차시는 분들이 FG 스터드를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경우에서 이제 그 발의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스터드 압박감 때문에 TFR을 추천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그 TFR을 다루는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나온 현재 제품들이 크게 추천드릴 만한 게 없어요. 특히 그 비교적 상급 버전에 속하는 코파 19.1 TF 같은 경우도 텅 있는 쪽 부분이 지금 일체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별로 드릴 만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풋살용으로 나오는 뭐 데스포르치라든지 준타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데스포르치는 이미 저희가 한번 그 한타스 제품을 저희가 그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이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제품들이 크게 할 만한 TF를 소개해 드릴 만한 제품이 없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선 그 FG 모델들이 최근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여러 가지 일본형 뭐 미즈노라든지 네오라든지 레블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엄브레아 악셀레이터라든지 여러 다양한 제품들을 리뷰를 해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도 코파 저희가 19.1은 아직 하진 않았는데요. FG 모델을 나이키 팬텀도 그러고 뭐 비전도 그러고 팬텀 앤돌 비전도 그러고 그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만한 제품은 저희가 이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키의 AG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나이키의 AG는 기본적으로 스터드 길이가 굵고 그 다음에 스터드 배열 부분에서도 이제 그냥 FG 타입이기도 하고, 대신에 아디다스에서는 AG 모델이 나와서 다행히 X 모델도 AG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엑스라인 프레데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코파 19.1에서는 현재 AG 모델이 국내 출시가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에서도 18.1은 아예 그 18 라인에서는 아예 AG가 지금 나오질 않았거든요. 한 번도 저희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아디다스 AG는 뭐 스터드가 높이가 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열상으로 여러가지 인조구장에서 사용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 제품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푸마에서 나오는 FGAG 같은 경우도 사실 AG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말하는 AG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동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조구장은 아니고 피파가 승인에 의해서 이제 정식 경기가 가능한 정도의 잔디 길이라든지 이제 그런 상태가 갖춰진 그 AG 인조구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과는 많이 맞진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예전에 신던 제품들 중에서 지금 현재도 구입이 가능하거나 한 제품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며칠간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거기 중에 이제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요 아식스 제품이에요. 다행히 지금 아식스는 저희가 한 번도 리뷰를 아직 한 적이 없었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니에스타가 신고 있는 모델 그 모델 기준으로 해서 리뷰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 제품이 도착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에 저희가 미루어서 할 예정인데, 우선 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일본형 축구화들만 계속 손해하고 있는 게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변화를 주고 싶어도, 사실은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그 1-2년간 이제 제품 교체 주기에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제품을 컬러만 변경이 됐다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서 마땅히 할 제품들이 별로 눈에 안 띄었어요. 근데 현재도 지금 국내에서
피파 스포츠인가요? 네, 거기서 지금 이 제품들이 공급이 되고, 아직 판매가 되고, 공급이 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아식스 모델이어서, 이 아식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제 앞에 있는 요 제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축구를 오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모델이라고 보고, 제품은 인젝터 2000입니다. 인젝터 2000이고, 인젝터 2000이지만 이제 버전에 따라서 TSI라는 제품명이 들어가는데, 그 TSI 제품으로는 이 옛날, 최근에 나온 제품이, TSI 107이라는 그 모델명을 갖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제품은 그 2002년 당시에 나왔던 오리지널 모델이에요. 오리지널 형태의 그 인젝트 2000이고, 요 제품은 TSI 900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식스 제품들은, 요 제품은 지금도 일본에서는 현재는 단종이 됐을 거예요. 단종이 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제 피파 스포츠라는 곳에서 이 제품을 수입을 해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여전히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을 리뷰를 저희가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요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어제는 요 제품, 요 신형 제품, 요게 신형이거든요. 요게 몇 년 전에 나왔죠? 3년 전인가 나온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나왔던 요 제품을 기반으로 제가 착용을 해봤고, 오늘 아침에는 요 이제 구형 제품이 신구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요 제품을 착용을 해서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요 정도, 여기에 보시면 요 스터드 제품의 상태로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인조 구장이 그러니까 아주 낡은 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는 인조 구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고, 그럼 이제 디테일하고 이 아식스 축구 인젝트의 역사 같은 걸 간단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아식스라는 회사는 뭐 1949년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 1949년에 일본 고베에서, 그러니까 미즈노는 1908년인가요 아마 그 오사카에서 회사가 만들어졌지만, 그거에 비하면 좀 늦은 편이죠. 늦은 편이긴 한데, 아식스는 뭐 지금 국내 워낙 그 마라톤화로 유명하죠. 마라톤화로 유명하고, 뭐 예전에 황영조 선수라든지 이런 뭐 국내 토 마라톤화들이 다 그 아식스 그 마라톤화를 신고 경기를 뛰어서 뭐 올림픽 메달도 따기도 하고, 국제대회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해서, 워낙 그 러너들한테는 굉장히 그 이제 지지를 받는 그 브랜드인데, 축구화는 최근에 유독 별로 뛰지가 않죠. 근데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제품들이 국내에 들어오질 않아서,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질 않아서, 국내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식 축구화를 실제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요 아식스는 49년에 회사가 만들어지고, 다른 뭐 농구화도 만들고 다른 걸 만들게 되죠. 축구화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 64년에 이제 첫 번째 축구화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축구화는 뭐, 그 아식스가 만든 축구화, 64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축구화는 사실 아디다스를 카피한 형태예요. 지금은 요 아식스의 요게 요렇게 두 줄 가 있는 게 그 아식스의 전형적인 그 아식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형태인데, 초기의 아식스 제품의 그 디자인은 여기 선이 세 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아디다스처럼 선이 세 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선 사이 밑에 작은 연결선이 있어서 얼핏 보면 아디다스처럼 보이는 선이었어요. 근데 그 아식스 라인 그 옛날 형태가 바뀐 게 아마 66년인가에 그 멕시코 올림픽을 앞두고 아식스가 대대적인 그 브랜드 개선 작업을 펼치면서 멕시코 라인이라는 거를 디자인을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라인이 현재 쓰고 있는 이 아식스 라인입니다. 이렇게 이 두 줄 두 줄 되어 있는 거. 그 예전에 키카도 초기에 80년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키카가 지금 같은 라인이 아니라 여기 3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줄이 H자처럼 이렇게 가운데 줄이 져 있어서, 그게 아디다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어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시 아디다스랑 그 상표권 관련된 분쟁,
휘말리고 그래서 키카가 그 당시에 디자인을 이제 변경을 해서 현재 키카 이렇게 두 줄로 약간 이렇게 휘어진 곡선처럼 되어 있는 걸로 K를 아마 이미지 한 것 같은데 K자를 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64년에 축구화가 초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식스 축구화는 사실은 아디다스 카피 형태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별 볼일은 없었었어요. 없었는데 그 축구화들이 개발이 66년 정도 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아식스 축구화가 한 단계 뛰어넘는 계기가 되는 게 1972년일 거예요. 1972년에 그 일본에서는 최초로 그 뭐라 그러죠? 다이렉트 공법이라 그러나? 다이렉트 제법이라 그래서 요 축구화의 지금 요 형태를 보시면 요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창이거든요. 요렇게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게 요게 클래식하죠. 이 클래식한 창이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창들과는 많은 디자인상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통창이라는 거는 요 자체가 하나의 우레탄으로 몰딩이 되어 있는데 코파 문디아를 그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먼저 그 아디다스가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을 코파 문디아를 79년에 적용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이 72년에 아식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건 뭐냐면 이 통창하고 그 다음에 이 어퍼를 요 미드솔을 놓고 같이 부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 몰더되어 있는 요 형태를 우레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 틀에다가 이 우레탄을 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식히는 과정에서 식히면서 요 그 어퍼를 그 위에다 놓고 열로 압착을 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강도 이 벌어짐 강도가 예전에는 여기를 스티칭을 다 해서 만들거나 몰드 타입으로 하면 안에 그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 벌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제게 앞에 다른 축구화를 웨이브 선전할 때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이제 리벳을 막아서 그 단행 고정을 시키는 건데 이 지금도 이렇게 안에 보면 이제 리벳 자국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여기에 박혀있는 못들이 바깥쪽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어퍼와 아웃솔이 분리되는 빵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보강 작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몰드 제법이라 그래서 이 어퍼와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 본드의 접착제에서 부착이 됨으로써 어퍼와 아웃솔이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웃솔과 스터드가 분리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통창인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이 인솔을 제외하고는 축구화 자체는 완전히 단단히 고정이 되고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전 축구화들과는 이제 상당히 진보된 축구화 형태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어퍼의 형태를 사람의 발 모양과 라스트 모양을 그러니까 라스트 모양이라 그러죠. 이 어퍼의 형태를 사람의 발 라스트 모양을 떠서 거기에 잘 맞게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발에 대한 축구화가 완전히 밀착되는 형태로 축구화가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물론 몰드 제법 자체는 뭐 아식스가 72년에 개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자체가 아식스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었고요. 이미 이제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그런 형태의 몰드 타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다이렉트 제법이라고 해서 이제 아식스도 외국의 브랜드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72년에 그러다가 이 72년부터 아식스 축구화가 요 까만색의 지금과 같은 요 형태의 라인 아식스 라인에 들어가 있는 축구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나오게 되고 그 72년에 일본 아식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7년인가 아마 그 정도부터 아식스가 당시 한국의 아식스 브랜드가 그러니까 축구화라든지 다른 운동용품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식스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범근이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재환이라든지 이제 이런 선수 시절 허정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최종독, 박성화, 박상인 뭐 이런 이제 그 대표 시절 선수들, 그러니까 차범근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차범근 허정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대 선수들이 이 아식스 축구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게 제가 당시에 기억하려는 그게 1970 아마 7년부터 한 몇 년간이었다가 그다음 80년 초가 되면서 아디다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BSTC라는 외국계 법인처럼 이렇게 아디다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BSTC가 보르네오 스마트라 트레이딩 컴퍼니인가 뭐 코퍼레이션인가 하는 회사로 들어와 있다가 그게 나중에 제휴교육으로 바뀌고 제휴교육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아디다스가 직접 그 독일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법인이 설립되는 식으로 해서 아디다스 코리아로 바뀌게 되는데 그 초기에 그 70년대 차범근, 김재한, 뭐 허정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나이였던데 아마 그 세대들 뭐 박상인, 박성화 이런 선수들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 대표팀을 질 때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름이 지금 뭐 그냥 그 국가 대표팀이라고 돼 있지만 그 당시는 화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랑이 1군이고 대표팀도 1, 2군의 상비군 체제로 그 변경이 되면서. 1군은 화랑, 그 다음에 상비군으로 되어 있는 2군이 이제 충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었는데, 곧 대표팀이 상비군 체계로 두 개 팀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1군격이 이제 화랑이고 2군격이 충무인데, 요 1군격에 해당하는 화랑 대표팀이 한동안 아식스로부터 유니폼과 트레이닝웨어를 공급을 받고, 대표 선수들한테 1년에 이 아식스 축구가 두 켤레씩이 지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꽤 70년대 오래 갔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 외제 축구화, 흔히 말하는 외제 축구화죠. 거기에 뭐 축구 잡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월간 축구 현재 베스트 11에 아마 전신일 텐데 그 월간 축구라는 잡지가 1970년 정도 초에 아마 창간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 축구 그 소식은 뭐 일본 축구 잡지를 정기 구독하시는 분도 계셨고 언론사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일본 축구 잡지들이 계속 수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뭘 신는다는 거는 다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라든지 푸마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그 축구화들이 외국 선수를 다 신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국에서 대표 선수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무슨 동대문 농장 어디에 있는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축구화를 신거나 이런 식이었고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축구화를 신을 기회가 대표 선수라고 하도 없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지훈련을 가거나 아니면 외국의 그 대회, 뭐 예전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뭐 있는 메르데카 컵이라든지 뭐 홍콩에서 하는 무슨 뭐 카스버 컵 같은 그런 대회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 벌어지는 뭐 한일 정기전이라든지 이런 대회를 선수들이 참가하거나 하게 되면 현지에서 이제 축구화를 구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아디다스 같은 축구화들이 가장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축구화들을 사가지고 오고 아니면 뭐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제 해외 공간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뭐 축구화를 뭐 구입해서 갖고 온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아식스라는 브랜드가 축구화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가 되고 축구화 유니폼들을 대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이 아식스 제품들을 공급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공급된 축구화는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앞에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 제품은 인젝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제가 알기로 70년대부터 그 다음에 80년대 요 인젝트가 나오기 전까지의 일본 아식스에서 나왔던 축구화는 명칭이 아마 샤페였어요. 샤페. 지금은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텐데 샤페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고 그 샤페 축구화는 요 까만색의 요 그 흰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었지만 까만색의 노란색 라인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수들이 그 일본 아식스 축구화를 많이 수입을 해갖고 일본이 그래도 비교적 가까우니까 한국이랑은 일본의 원정을 가거나 그 예전에 한일 정기전처럼 고등학교 선수들 간에 이제 교환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가게 되면 일본 축구 용품점에 들러서 아식스 축구를 사갖고 오는데 그 요렇게 되어 있는 그 아식스 라인에 노란색 들어가 있는 제품 그 노란색 라인은 나중에
그 누구죠? 그 일본의 라모스, 일본 국가대표 선수를 하기도 그 베르디 가와사키에서 유라 가즈랑 같이 그 활약했던 브라질 귀화 선수였죠. 라모스가 레몬 옐로인가 하는 색깔로 또 유행을 시켰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라모스 시그니처 버전처럼 뭐그 제품들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인젝터 버전으로. 그 굉장히 노란색으로 된게 유명을 했었고, 흰색은 뭐 아디다스 코파문단지는 뭐 푸마 킹도 다 이제 흰색으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게 그 스탠다드 모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샤페 시절에는 요 흰색도 흰색이지만 노란색이 굉장히 유명을 하고, 뭐 골드 칼라 라인 들어가 있는 제품도 샤페 시리즈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품도 FG, SG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금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제 친구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선배의 축구화를 한번 신어본 적이 있었었고, 일본 아식스 모델을. 그 다음에 고3 때는 이제 친구 거를 제가 빌려서 신어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나오는, 운동구점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축구화랑 완전히 질이 다른 축구화죠. 그러니까 착용감은 뭐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그 수제 일반 수제 축구화에서 그 여기 플레이트는 좋은 소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딱딱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 제대로 된 축구화로서 이제 아식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제 고등학교 때 아마 청소년 대표에 뽑히더라도 이 축구화를 지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전국 대회 나가게 되면 그 대회에 이 아식스 축구화를 신고 있거나 하면 그 친구는 그 멀리서 보더라도 딱 표가 나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 팀의 에이스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팀에 이 아식스 축구화를 신고 있는 애가 있으면, 아, 저 친구는 청소년 대표를 했던 친구구나 할 정도로 이 아식스 축구화를 신고 있는 그 당시로는 큰 부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긴 알겠지만, 어쨌든 대표팀 선발이 되거나 해서 후원을 받아서 이 지급을 받은 지급용으로 이제 지급을 받아서 그 축구화를 갖게 되는 거니까, 선수 개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82년인가 3년경에 이제, 아, 그것보다 좀더 빠른 것 같군요. 제가 조광래 감독을 지금 대구 그거죠. 대구 부산주인데, 부산에서 페루인가 어디 포르투갈 팀이 왔을 때 친선 경기를 할때 제가 사인받으러 쫓아다닌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 정도였었으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빨랐는데, 그 당시에 대표팀이 전부 아디다스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더 빠른 시기였네. 아마 제 기억으로 80년 정도? 80년 정도면 이미 아디다스가 한국 대표팀을 하게 돼서 모든 트레이닝 킷이 다 아디다스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 받았던 게 대표팀 선수들이 사용하는 윈드 뭐죠? 그러니까 방수로 되어 있는 윈드 브레이크랑 그 다음에 이 팬츠까지 같이 되는 제품이었는데, 그거를 제 어머님 서울에 가셨다가 그 상하 세트로 사갖고 왔는데, 그게 한국 대표팀 그랑 똑같은 옷이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대표팀이 아디다스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유니폼에는 대표팀 그 태극기가 들어갔지만 트레이닝웨어에는 이 대표팀 태극기 로고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태극기가 없는 일반 아디다스 옷을 지급을 받아서 이제 선수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축구화도 그때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쿠파 문디알 위주로 해서 다 공급을 받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했고, 그 당시에 재밌는 일화가, 제 애가 아는 바 한에서는 그 지금 그 롯데 본점, 을지로에 있는 롯데 본점 옆에 왜그 롯데 영플라자인가 뭐 있죠, 그 옆에 나란히 길 하나 건너서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이었거든요. 미도파 백화점이었는데, 그 미도파 백화점하고 그길 건너에 명동 안에 아디다스가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미도파 백화점에 아디다스 매장을 냈던 사람이,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지금 그 대구 단장을 맡고 계신, 대표선을 맡고 계신 조광래 사장과 그 다음에 김호곤, 두 분이 굉장히 경남 지역 출신으로 되게 친했었거든요. 대표팀 선후배 관계로. 연세대학교도 선후배였고. 그래서 그두 분이 공동 투자를 해서 매장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 김호곤 감독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였던 김호, 그러니까 수원 삼성 감독을 했고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지냈던 김호 감독님께서, 제가 살던 고향인 부산에 서면 지역이죠. 서면에 가면 부산 서면 로타리라고 해서 예전에 그 무슨
꽤 큰 그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서점 길 건너편으로, 그니까 당시 이제 부산에서 그 코치 생활을 하고, 감독 생활을 하고 계셨을 때, 김호 감독 은퇴를 하시고, 한일은행에서 하셨는데, 거기에도 매장을 하나 내서, 그 당시에는 그 유명한 스타들이 아디다스 매장을, 그니까 부업이었죠. 그니까 그 주업은 뭐 선수를 했고, 그 당시 프로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팀에 소속이 돼 있었고, 아니면 코치 생활을 하시면서 부업으로, 아디다스 매장을 운영했는데, 그때가 아디다스가 국내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디다스로 후원, 나중에 대표팀이 변경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였죠? 올림픽 유치가 되고, 아시안게임 유치가 되면서, 국내 스포츠 산업 육성, 그 정책에 따라서, 대표팀 후원 회사가 아디다스에서 이제 그 삼성 계열사였던 당시, 라피도라는 브랜드가 그 나서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롱도 잠깐 대표팀을 했었어요. 코롱도 한국 대표팀 후원을 맡아서 잠깐 그 킷 서플라이어로 참여를 해서 대표팀에다가 의류 같은 것들을 이제 공급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 지나서 곧바로 라피도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96년이었나요? 이제 나이키가 처음으로 대표팀을 후원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외국 그 키 서플라이어를 통해서, 외국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대표팀이 처음 했던 게 아식스였어요. 아식스였고, 그 당시에 축구화가 공급이 됐었었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제품이 인젝터인데, 그럼 인젝터는 언제 나온 거냐? 인젝터가 처음 출시가 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1992년이었고, 인젝터가 1992년에 출시되어 있는데, 제품에 분명히 인젝트 2000이라는 제품명을 갖게 된 이유는, 1992년에 이미 그 일본은 2002년 월드컵 유치에 그 작업이 들어갔었죠. 우리나라가 뒤늦게 뛰어들어서 2000년 월드컵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이뤄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그 당시에는 그 반독 개최를 먼저 그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 신청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정몽준 부회장이 있고 뭐 하면서 그 한일 공동 월드컵 개최로 나중에 바뀌게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이미 1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군소식부터 그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1992년에 일본 축구의 연원을 담아서 그 2002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었고, 그 이 아식스가 이 축구 새로운 축구화를 개발할 때 모델명을 인젝트 2002라고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인젝트 2002는 그 전에 어떤 샤페 모델과는 뭐가 다르냐? 그 샤페 모델들도 대부분 그 샤페 501, 601, 뭐 701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아이템들이 이제 숫자로 그때 표현이 됐었었는데, 아까도 제가 TSI 모델명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샤페 모델들도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샤페랑 요 그 인젝터랑 제가 그 샤페 모델들은 뭐 너무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실제로 착용한 모델들은 어떤 등급의 모델인지 잘 모르지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제 후선배들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여기 보시면 뭐 대개 이제 가죽들 코파문제를 영향을 받아서 코파문제처럼 이렇게 횡으로 그 가죽 스티칭을 하느냐 아니면 종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데, 요거는 지금 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가죽 스티칭들이 신형도 마찬가지 이렇게 쳐져 잘 보이려나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스티칭이 되어 있는데, 초기에 1978년 아디다스 월드컵 모델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 안쪽에 패딩이 된 상태로 여기에 두꺼운 층을 두는 식의 스티칭을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 스티칭이 되어 있긴 한데 안쪽 패딩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기 때문에, 78년 월드컵 모델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스티칭 선을 하나씩 넣어준 형태였거든요. 그 형태로도 그냥 그 샤페 모델은 나왔었어요. 다만 되게 그 제 기억으로 되게 그 당시 아식스 축구가 뛰어났던 점은 뭐였냐면, 이 SG 모델을 출시를 할 때 SG 아웃솔 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그 어퍼 사이에 마치 그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층을 그라운드 끼워 넣는 형태의 축구화들이 있었었어요. 그 사진은 아마 제가 찾아보면 이거 그 예전 제 그 갖고 있던 일본 축구 잡지 찾아보면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에서 무슨 그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지 방송을 통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축구화라든지 이런 정보든 거의 다 잡지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뭐가 나왔고 뭐 무슨 소재가 사용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샤페몰도 최고 모델들은 뭐 17,000엔이 넘어가는 제품들, 루고라든지 이런 일부 제품들도 전부 다 캥거루 가죽이, 풀 캥거루 가죽이었어요. 그리고 그 캥거루 가죽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누가 물어봤을 때도. 그래서 이 아식 축구화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무한 신뢰감 같은 게 있었죠. 왜냐하면 대표팀의 상징, 대표 선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뭐 그게 너무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나이키의 호날두가 신는 그런 축구화 신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 신어보고 싶은 것들이. 그래서 똑같았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워낙 갖고 싶었던 모델들이었기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어쨌거나 인젝트는 2002년에 그렇게 나왔고, 예, 인젝트처럼 이렇게 클래식한 축구화인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팬텀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네메시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상의 장점들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제품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씩 분석을 하자 그러면 통창, 우레탄 통창이 들어가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풀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텅을 이 불편해서 잘라내긴 했고, 원래 오리지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되어 있는데 이게 턱이 덜렁거리는 게 싫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이 옛날 모델은 잘라냈고, 요 지금 모델은 그대로 붙어 부착되어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없죠. 사실 특별하게 풀 캥거루 가죽이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축구화 당시에 나왔던 거는 이 발이,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말하는 미즈노에서 말하는 베어풋과 같은 컨셉이기는 해요. 미즈노도 럼버드가 나왔을 때, 럼버드는 어쨌든 경량화를 실현했다고 하면 요 인젝트는 경량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축구화는 아니지만, 이 축구화 자체가 무겁진 않고, 대신에 미즈노가 추구하는 베어풋 맨발의 감각과는 또 다른 맨발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발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모든 게 캥거루 가죽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흰 선은, 아식스 라인은 캥거루 가죽은 아니고요, 소가죽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텅을 잘라낸 부분에 여기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얇은 캥거루 가죽이고요. 여기 흰색에 나와 있는 텅 쪽에 이렇게 이 선 접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여기 흰 선은 이렇게 보면 가죽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티칭이. 요거는 소가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모든 축구화들은 풀 캥거루 가죽이 드물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인조 가죽이 채용이 돼서 무게를 줄이는 데 쪽에 많은 시도가 있고 축구화 개발의 그 컨셉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이 축구화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아식스 모델은 사실 일본이 70년대 80년대 인젝트가 90년에 나오지만 샤페 모델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진출을 했을 때, 이탈리아는 아시겠지만 이 축구화를 워낙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축구화를 만들고 신발을 잘 만드는 나라고, 고급 지금도 고급 재화들, 그러니까 구두 중에 최고급 제품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산들이 대부분이죠. 아테스토니 같은 것도 이탈리아산이고 굉장히 많죠. 근데 샤페 축구화를 들고 이탈리아로 진출을 해서 이탈리아에서도 꽤 성공을 거둡니다. 왜 꽤 성공을 거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탈리아의 유명했던 프랑코 바레시, 에이시밀란에, 그 다음에 알레산드로 네스타, 그 다음에 제 기억, 지알로카 비알, 제가 비알리나 아마 아식스 심지어 모델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축구화를 신었었고, 그 다음에 90년대 아마 이탈리아 선수 중에 머리, 그 친구 이름 뭐죠? 세레나인가? 아니 하여튼 키 크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걸 신었었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지알로카 비알리였죠. 비알리와 네스타가 초기 아식스 모델을 신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고, 리베로의 전형인 프랑코 바레시도 한동안 이 아식스 모델을 꽤 애용을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꽤 유명세를 탔었고, 그 유명세가 영국으로 가서,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토트넘의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 중에 하나 데이비 플래시 있죠. 데이비 플래시 있는데, 데이비 플랫도 아마 잠깐 이 축구를 아식스 신지 않았었나는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탈리아에서 이 축구화들이 나와서 이 모델이 인기가 있을 때, 90년대 94년인가 아마 제가
해외 연수를 나갔을 때 축구 잡 지금도 그러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도항에 도착하면 축구 잡지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을 해서 이제 뭐 보게 되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영국에서 나왔던 슛인가 하는 잡지가 있었었는데 그 잡지 안에 이제 축구화가 소개되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 프로다이렉트라는 곳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그 당시는 프로다이렉트가 아니었고 이제 다른 뭐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곳에 잡지 광고에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푸마킹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디아도라도 아마 그 당시 꽤 유명했었어요.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 제품들이 실렸는데 그 제품들의 최고가 제품들이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9.99파운드였어요. 79.99파운드였는데 놀랍게도 아식스에서 나왔던 TSI 20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그 당시에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알 최상급이 79.99파운드니까 80파운드였던 데 비해서 그 모델은 무려 200파운드였습니다. 200파운드였고 그 제품의 소개에 심지어 캥거루 가죽도 아니고 칼프레드라고 되어 있었고 프리미엄 칼프레드에다가 그 핸드크라프트라고 되어 있었어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이고 그 제품은 그 일반적인 제품의 3배가 넘는 제품이었고 그런 제품들이 이탈리아 선수들한테 사용됐었었는데 유럽에서는 샤페 모델로는 런칭이 되진 않았고 제일 유명했던 게 테스트모니얼이었어요. 테스트모니얼 제품이었고 네스타라든지 마레시라든지 비알리가 전부 다 테스트모니얼을 사용을 했었고 테스트모니얼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 자체를. 그래서 그 테스트모니얼은 유럽에서 출시가 돼서 꽤 알려졌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빛을 잃었고 그 제품은 그런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코파 문제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티칭 되어 있는데 그런 축구화들이 인기가 있었던 반에서 요 제품이 2002년쯤에 1990년에 출시가 되고 나서는 다시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팀의 그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브랜드 육성 정책에 따라서 스포츠 브랜드 육성 정책에 따라서 그 코롱이라든지 이제 그 라피도가 그 대표팀 후원을 할 때 그 후원사들은 축구화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자기들이 선호한 축구화를 따로 구입을 해서 신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